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에 카메라 장비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번에는 이제 스튜디오 용품으로 해서 시스템드 20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거기에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물 가지고 왔습니다. 엄브렐라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을 오늘 이미대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호르스벤누 스튜디오용 우산 MGX-UR110이라는 제품이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 사이즈가 총 세 가지로 나오는데 80, 110, 153에서 이제 저는 110을 가지고 온 거고요. 기본적인 스타일은 비슷하기 때문에 110만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조명 갖고는 한계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엄브렐라 우산을 이용해서 사용해 보시면은 되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에 오늘 이 제품을 가지고 온 건데, 일단 저는 컬러로 오늘 세 가지를 가져온 게 이제 블랙 앤 골드, 그리고 블랙 앤 실버, 그리고 화이트 실버,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한 번씩 끼워서 보면서 어떤 느낌이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은 제목 마감 처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소프트 원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되게 영구적으로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펼쳐서 한번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저는 실버, 블랙 실버 안에 보시면 이렇게 뱃살 안쪽을 보시면 뱃살에도 다 커버가 이렇게 다 씌워져 있기 때문에 뭐 녹이 썰어서 색깔이 변질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손잡이 부분도 되게 튼튼하게 잘 나왔습니다. 통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찝었을 경우에 뭐 우그러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뭐 이런 거는 솔직히 말해서 설명을 많은 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어떤 효과를 있는지 잠깐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은 조명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하게 끼워서 간단간단하게 이런 효과가 있다는 것만 여러분께 잠깐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일단 실버를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명 같은 브라켓은 다 우산을 꽂을 수 있는 브라켓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장착하시는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일단 실버. 자, 이렇게 해서 빛을 확산을 시켜줍니다. 실버 이미지 자체가 일반적인 조명의 빛을 좀 더 강하게 해주기 때문에 꺾고 켜는 느낌 자체가 되게 다릅니다. 그리고 각도를 다 조절해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실버를 한번 끼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골드를 한번 끼워보도록 할게요. 골드는 약간 은은한 느낌, 따뜻한 느낌이죠. 색온도로 따지자면 한 3300K 정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약간 은은한 게 좀 고급스럽게 좀 조명을 연출하고 싶으신 분들은 골드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톤 자체도 굉장히 좋게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색온도가 변화가 안 되는 조명이 있더라도 이렇게 조명 반사판을 이용하면은 색온도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고 오는 것도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화이트 실버. 자, 이게 화이트 실버. 근데 이거 블랙 실버랑 화이트 실버 뭐가 다를까요? 물어보시는 건데, 간혹 가다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반사판을 이렇게 때려서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화이트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바깥쪽을 때려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색깔 조합으로 한번 나오는 것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바깥쪽에 쏴가지고 디퓨저 느낌으로 그렇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오늘 이렇게 원래는 색깔이 총 4가지예요. 제가 하나를 빼먹었어요. 디퓨저를. 그러니까 올 화이트가 있고 실버 화이트, 그리고 실버 블랙, 골드 이렇게 4가지 색깔로 출시가 되니까 그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사이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85, 110, 153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께 사이즈가 커지면 커서 비탁성이 좀 더 넓어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호르스벤누 스튜디오용 우산 MGX-UR110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